유튜브 보고도 많이들 오셔서, 근데 이게 임대인이 지금, 아이고,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는데 가격을 저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셔서, 내가 화장실을 놓고, 이거는 많이 좋은데? 네, 좋아요. 예. 네. 제가 결혼한다고 빨리 집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베란다가, 여기는 베란다가 꺾여서, 예. 네. 앞베란다가, 베란다 이렇게 있고, 또 이쪽이 남쪽이라서 아마 해도 네, 해도 되죠. 잘 들어오고, 옥상이라 빨리 널면 되니까. 여기 또, 참, 여기는 가정집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두 명이 살기에는 너무, 여긴 또 뒷바이란다고. 옵션은 없을 거고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네,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계단 올라가서 일단 가격은 주인한테 물어보고 자막으로 표시하고, 여기 다 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열면 옥상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은 두 개고, 옥탑까지 하면 방세 개고, 거실도 넓고. 에어컨 같은 것도 다 떼가실 거죠? 쓰시려면은 그냥 그거 가도 돼요. 뭐 싸게 뭐 처분할